이것은 참 좋은 운명인데, 이것은 이제 신세경의 언혜인 신세경이 건데, 이렇게 경원연 개미월 을미을 병자원단이라고. 이게 보면요, 천지합 속에, 천지합이 나쁘잖아. 천지합을 속에 개미를 양육을 뽑아 놓아가지고서 좋게 흉년이긴 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매우 좋아진 거예요. 을경하고 오묘하고 나쁜 건데, 개미를 해서 경합을 붙여놔가지고 살아있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매우 좋아진 거. 이게 요가요. 강기지무부의 영령, 공을 뻥 내짜자, 사추십수레가 뻥 나, 멀리 의분승자에서 멀리 포무성 그리고 날아가는 걸 말하는 게 죽구공, 지금, 하늘에 떠가지고. 그래, 이게 천문공계라는 거야. 변답재성한 천문공계, 오사가 꼽는다고 하는 거야. 남자 같은 매우 좋은 거야. 과거 급제하는 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 초여기는. 그런데 요, 이제, 이 백호가 얼마나 사나워. 이 백호가 무관 정도로 사나운 관기가 동원하는, 저 관기가 그렇게, 근묘하실의 근이 되는데, 요게 뭐요, 요게. 경기가 들었잖아. 말하자면 식신가? 아, 편재가. 그러니까, 재성이 사납다는 편재 아버지의 의문이 사나우면서 식신제사를 하는 말하자. 식신이 강하다는 것이 사납다. 식신이 제사를 하니까 짝이 살아날 거 아니야, 지적으로. 그런 놀래. 요거는 비견, 경쟁자 아니 미미니까 난 미미인지 미미 중에 미미 서로 경쟁자 중에 하나는 없, 말하자면 훔쳐가야지, 없어져야지. 인성이. 선인혀 사나운 길을 훔쳐가는 거 여기 이것도 그렇지만 요 밑에 식신 을 기정을 나우 경쟁 상대에 딱 이렇게 돼 있는 걸 다른 놈이 없어 훔쳐가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게 현문 없어져야 된다 나는 청룡 아니야 그리고 주작이 이제 주작이 식시 여기 얼마 잘 썼어 여기 시가 때 외가 시가 그러니까 남편 때 남편 집 때 이렇게 식상에서 자식이 있는데 요 자식 없다 끌라고 그러는 거 여기 자명원진을 이렇게 눌러줬잖아 도곡수 이건 매우 좋은 자죠 이건 이 동지가 아, 여기 동지가 미미 몸을 요 속에 택택이랑 양양이라는 뜻이요 양두 마리지 태는 양깨예요 그러니까 양깨를 이렇게 양깨로 몸을 온다 머문다 머문다 개로 이렇게 엎드기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거든 아. 근데 그렇게 개개로 양깨가 야속은 양이 머무는 모습이다 이런 논리지기죠 그 미인이 나는 양천구에서 나왔거든 양천구 그 용도 그 뭐야 그 초등학교인가 그 신목초중학교 이렇게 신목고등학교 여기를 나왔는데 양천구 미인만 나와 이소연이도 양천구 여기서 있으니 이소연이 여기서 누나 공효진이 연기한다고 옷을 벗고서 이렇게 벗겨놨었잖아요. 신월동을 치니까. 아, 신월동 여기서 쳐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 신월동을 쳐봅니다. 이 신월동이 이렇게 옷을 벗고서 여성이 이렇게 연기하자 저 짝을 보고. 옷을 바뀌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아까서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저쪽 등 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옷은 벗겨놓은 거고 연기하는 모습 예. 이런 식으로 거기 생겼는데 공효진이 그거 신월동은 근데 여기 학교 등 여기 말하자면 뱀의 모가지라는 뱀 모가지 이런 데로 와 있잖다 그런데 여기 학교 나왔거든 여기를 거기 학교가 여기다 들어앉았어. 여기 양천군 미인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천군 여기 미인 만나는데. 여기 제비주둥이의 달개 머리, 달개 벼슬에 뱀의 모가지 이렇게 딸이. 용의 몸에 기린의 날개에 말하자면 물고기 꼬리다. 물고기 꼬리 연기하는 거. 지느라미 탁, 지느라미가 타다다다 하잖아. 그런데 그 물고기 꼬리를 멋있게 그려서 연기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여기 운영된다. 여기 운영된 행렬의 풍수가 이제 그렇게 적용된다. 이런 말이지. 여가 이제 목동이 영도 초등학교라고.
이걸 키워보면 이렇게 이게 되지 않냐. 어, 이런 식으로 되야 돼요. 어, 그게 경생이니까 요상이 경생물이 거꾸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좌로. 또 이제 이게 을생이니까 또 물은 것도 순시시계 방향으로 또 날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을경하금이니까 하금으로 해서 이제 좌로 서쪽으로 가는데 이 지적은 경은 이렇게 서시계 반대 방향. 을은 순수니까 여성이니까 순수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인물끼리 잘 생긴 거지 말하자면 인물끼리. 인물끼리 잘 생겼어. 이렇게. 이것도 겹으로 또 이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을경하금 저 서쪽으로 빠진다. 서쪽으로 빠지든지 거기서 오든지 해야 되는 게 서쪽으로 빠지는 걸로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렇게. 예. 하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사주가 말하자면 그 원단 둥지가 아주 쫙 들어맞는 거지. 이 숙법하고 어, 그리고 여기 기운을 그대로 뽑아서 쓰는 그런 어, 말하자면 명리구조 원단 둥지가 되어 있다 이거네. 그런 둥지로 해, 그 기운을 받아 쓰려면 그런 명리구조를 해야 됩니다만 이 기운을 받아 쓴다. 이 풍수의 기운을 받아 쓴다. 그대로 뽑아 쓴다. 아, 이런 말씀이지. 거기서 이 여기 신목 옆에 중학교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말하면. 이렇게. 이 고등학교도 이 아래 와 있다고요. 이 밑에 여기 와 있어. 여기, 여기 신목고등학교, 여 신목고등학교 이 아래 와 있어. 여기 와 있지. 여 위에 있었어. 여기 있다가 일로 들어왔어. 그래서 수법은 다 맞는 거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 여기 와 있네. 이거 신목고등학교라고 나오잖아요. 이 숙법이 다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물이 연결이 돼가지고 월경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금으로 저짝에 서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다 이런 말씀이죠. 돌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또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명절이다. 매우 좋은 거지 말아. 매우 좋은 구조. 이 구조는 매우 좋은 구조다. 한마디로. 칠세대원인가? 칠세대원인가? 그렇지. 이 경호시분, 신미, 노방토, 길가에 양류머, 뭐, 도방골이라 그러고, 뭐, 오얏나무가 서 있는, 그래서, 그, 뭐, 왕융이 얘기하는 도방골이라 그렇게 보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양류머고요. 아, 갑오을 미세, 하중궁이니까, 아, 뭐, 말하자면 사중궁이라는 것은 배 아니야. 아, 이건 양류머, 이건 노방조, 길가, 이건 이제 배. 여기 배가 다 와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요 한강가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풍류를 아는 사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 양류머에 을경하금 말 노란 깨꾸리가 앉아가지고 모래하고 노는 거, 그런 미술이다. 이런 뜻이지. 아니, 매우 참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지. 병자정축 가나서 물이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요, 교정을 여기서 이렇게 봤잖아요. 교정 받는 걸 좀 보여주지. 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신정도, 요. 이게 뭐요? 이 신세경이요.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이게. 롤러코스터 타고 가는 거. 롤러코스터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바로 세워놓은 게 이렇잖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물길을 탄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우 좋아하고, 도끼 자부하고, 아, 심불쾌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께 사여도. 그 천지 새끼놓은 게 산화분께 표효가 되는 거예요. 그 공연해놓은 걸 표현해놓은 것이 여기 동지 그림이라 이런 말씀이지. 동지 역상이다. 이게 화사 산화비니 산화비가 천지되면 화산 역계 연예인 깨가 된다 이런 말씀이요. 이것도 이제 강기신지 제공냐 그 몸 생긴 거 보니까 고신거리는 거 말하는 여기는 이제 점포 가게 주인이라면 이건 이제 나그네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공연을 구경하라는 관람
관객이라든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공연을 연예인이 펼쳐놓은 걸 이렇게 교체시켜놓은 걸 그려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꾸며놓은 거를 연예인이 한참 무대에 올라가서 녹화를 하는 거. 아이돌 같은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든가. 이거 녹화는 영화니까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찍으니까 그렇게 캔디시켜서 드라마를 그려놓은 걸까. 시나리오대로 그려놓은 걸 표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캔디 되면 효효가 사효가 될 거예요. 하산역계 사효. 그러니까 여우처하고 도끼자부하고 아신물개로다. 나그네가 초소를 얻었는 초소에 나은 걸 본다면은 금당화를 신었다. 이게 좋은 거야. 롤러코스터 그 말하던 신을 신는 모습이지. 요새 받고 달린 신 있잖아. 그런 거 애들 롤러코스터인가 그거 뭐야.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 예. 얼얼리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이 강사. 이렇게 나그네가 초소에 나그네 처소에 하고, 나그네 자기 처소에 하고, 아니, 이제 고객하고 전방 주인 노판하고 하려면, 거리방 처소든지 서로 상대하는 걸, 뭐, 자기 처소에 있는 걸 말하는 게. 그 자부를 놓고, 그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도끼 역량. 여기 이제 그 다음 차차로 그런 각시가 공연하는 모습을 본다 할 것이다. 같으면, 이 사내 부자, 도끼 부자, 사내를 지를 저울질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드라마 연기를 녹화를 잘해서 사내들 마음을 간장을 내간장을 녹이는 그런 멋진 그림 저울질을 하는 모습이더라. 남성들을 사로잡아서 그런 뜻이요. 사내 부자, 미부자니 사내 부자냐 귀들 말하는 게 사내를 저울질하는다. 그 공연 그 공연하는 걸 얻은 거 뭐 본다면 차차로 공연되는 걸 보는 다음을 말하는 거 이렇게 시나리오 각 본대로 녹화가 이렇게 연기가 돼 나가는 거. 그 밑에 이제 자격패자는 우렁각시 아니요 우렁각시 눈으로 이제 덧발판 더듬이를 보는 거 우렁각시 우렁각시라 공연하는 거 본다면 사내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상대방용 대상 애로물 같은 그렇잖아. 드라마에 다 서로 애로물 같은 걸로 이렇게 대상이 다 있잖아. 사내들의 그런 저울질하는 모습이로다. 그런 걸 얻어놓고서 그러니까 멋들어진 연기에 말한 거 멋들어진 옷을 입고 앞서 그림 보여줬지. 멋들어진 옷을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막 이게 머리를 이렇게 세고서 얼굴을 이렇게 해가 아주 신세경이랑 똑같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머리를 이렇게 우르 말이 풍선 머리인지 이게 뭐 뽕머리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옷깃을 뒤로 휘날리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인데 아심불게 내 마음은 상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거 금당화를 신고 이렇게 물을 밟고 나갈 정권이잖아. 간이상께 아이 사효 간이상께 사효와 삼효와 이효는 감수상 아니요. 그런데 이 화산역계의 사효에서 볼 적엔 그렇게 감수상을 밟고 나갈 물기를 이렇게 밟고 나가야 되니까 금당화를 신고 놀러가서 또 좋은 신발을 신고서 그러니까 마음은 상쾌치 못한 입장 족족 못하이로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게 족족을 남기잖아. 이걸 이렇게 신고 가면서 족족을 쭉 남기니까 말하자면 드라마 족족을 쭉 남기잖아. 이 지나온 역사를 본다면은 뭔데도 출연했고 어디도 출연했고 무슨 영화에도 출연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족족을 남긴다 이런 뜻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잘 그걸 이제 잘 이제 살펴서 이 관찰자가 보느냐 여기에도 많이 달린 거지 그 논리 체계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주역이. 이 자꾸 이야 말이 끊어져 지금 이 강사가 하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하려 그러니까 자꾸 문맥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펼쳐서 연예인이 공연을 펼쳐놓은 모습이 산화군 관이산께 이렇게 됐다. 그것은 양깨이고 양이 테이텍 양이 머무는 모습이더라. 개로 머무는 모습이더라. 그리고 양천구가 개로 머물러 있는 모습이더라. 개생금 아니야 양천구가. 양천구가 이 개생기 여기 개 아니야 이렇게
개 꼬리고 이렇게 개 모습으로 모이는 모습이더라 이런 뜻이지. 간사미로 머물러 있는 모습이더라 이런 뜻구나. 간사는 개요. 개를 말하는 간이상께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말한다면 초요 이제 비견이동을 하는 거야. 진오신하는 진 비신 진이동을 해서 해두궁 묘를 얻고 온다 이게. 아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더라 꾸며 놓은 모습이더라. 말하자면은 분기역에 간기지 무구이영정 그 말하자면 발에 머무르는 걸 본다면 허물이 벗어질 해탈하라고 공간이 꺾어질 정도로 뻥 내자르는 거. 이영정 기리포물성을 곱게 그리고 나가가 히리찬다 이런 말씀이지. 간기지 무구이영정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향으로 인해서 연예인이 말하자면 공연을 펼쳐놓은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그렇게 사차이도 말하자면 매맞는 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더라. 아 그렇지. 간 분기지 사차이도의 불성녀라. 의로 의상 그냥 태워줄 수 없기 때문에 다다다 드립을 하는 상태로 이렇게 말하자면 드라마가 지켜나가는 모습이더라. 드립을 드라마가 이렇게 지금 녹화하는 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냥 이게 필름이 지켜나가잖아. 이게 드립을 하는 생각식으로 필름이 착 해서 그런 공도 이렇게 그리잖아. 공이 나가는 걸 착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려놓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예인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더라. 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사주 구성장은 이제 연예인 말하자 묘자 을록제며 을을 이렇게 해두고 계속 업어드린 것 그러니까 행간에 태워주는 모습. 양미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진을 미로 대신하는 게 진중무토나 위중기토 이제 두 개를 말하자면 진중무토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지. 여기 오중기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을록제묘하는 토끼를 태워가지고 있는 모습이더라. 아 이런 말씀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거 말하자면 양용어 빛이 보들 속에 그렇게 을경하고 노란 깨꼬리가 돼서 금빛을 바라는 모습으로 잘 노래를 하고 아름답게 빛을 그려놓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더라 이런 뜻이지. 그림 양용어의 적합으로 있는 깨꼬리가 경합을 보이는 깨꼬리가 올라앉아서 있는 모습이더라. 숨어 있는 모습이더라. 언제 비치보들의 이렇게 몸을 숨기고서 노란 깨꼬리가 노래를 하고 당금을 하잖아. 수양보들 가지를 거분고줄 삼아서 가야금줄 삼아서 그 아니 식신병화가 뭘 상관이 이렇게 얼마나 멋들어지겠어. 순상격 아니야. 이렇게 순식격으로 나가잖아. 금생수 수생모 목생화 아주 잘 구성이 잘 돼서 좌우충 속에 자미원진 액센트 잘 깔고 말이야. 오미경합을 보려. 이게 뭐 아주 잘생긴 모습이지. 이 구조를 본다. 그래, 그래서 풍수가 맞아야 돼. 풍수가 좋으면 삼원수가 이렇게 잘 흘러나가면 모든 것을 다, 액땜을 다 가볍게 한다. 상쇄 시키고 탕감하고. 좋은 건 금상첨화로 이뤄주고 나쁜 거는 감면해주고 이랬나 이게 반드시 이 풍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 운명이 생김이 그래야만 큰 애로사항이 없지. 앞서 같이 운명이 꺼고 말이 잘못되면 거꾸로 되면 그만큼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강원일인가 그 말이야 선법재판관 뭐냐 그런 식으로 물길이 잘못돼 꺼져면 초전에 그렇게 고생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기도 현모라고 쓴 건 썩 좋은 그림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게 수법이 맞으니까 사문수가 흘러서 다 무난하게 넘어가는 형국이 된다. 예. 그리고 순삭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된다. 금생수, 수생무, 목생을 이렇게. 예. 여기까지 연예인 신세경 씨에 대하여 강론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풍수가 아주 잘 맞고 참 좋은 운명이다. 간이상계는 겹성이사계로서요. 육중계로서
그 역세권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감기신, 불의기신, 행기정, 불경이 안 보이는 속에서 그 사람은 탈이 없다. 이게. 뭐, 모르면 된다. 이런 말씀이지. 예. 이게 다 일일이 다 이거 해요. 읽으려면, 해설하려면 길을 것이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효소가 동원을 했으니 감기지 무구이용종이다 이런 말씀이지. 감기지 무구이용종상을 감기지 미실정용 발음을 잃지 아니라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 그 발을 머물러 걸 본다. 허물이 없어지도록 허물을 없애버리려 하는 모습이다. 허물까지 벗어지겠지 할 정도로 내 힘을 힘차게 내질려 하는 모습. 길이 곱게 포물선을 그리고 나가게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뻥 내질른다. 상을 그 발에 머물러 놓은 것은 발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미한테 고수경례 붙이는 산에는 미 발이다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되는 게 위가 양미가 들었잖아. 그 명조원단 둥절본다. 그런 내용으로 풀리는 게 요게 동으로 하면은 글쎄 분기지 사자이도 아니야. 제자놈이 매 맞는다는 거. 붕괴는 이렇게 꾸민다는 게, 적은 게, 적은 거 음적인 거, 여성, 이런 게 무언가 추진할 때 이롭다는 거. 그런 뜻이에요. 초효야. 그 발을 장식한다, 꾸민다. 깁스레로 생겨 먹어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멧돼지 도자 때 되고, 제자 도자. 깁스레가 제자가 돼서 맨들이고,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거야. 무협지에 보면 이 스승이 막 제자를 막 두들겨 패잖아. 가르침 준다고. 깁스레처럼 매를 맞는 모습이로구나, 제자가 돼서. 상에 말하고. 깁스레 둥그렇게 수레가 돼가지고, 매를 맞는다는, 의리상 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명리체계가 그렇게 돌아가 있다 이런 말씀이 원단동지가 요거는 집안이 오는 둥그런 거 난방기치라 이상이 동그란 공 아니야. 그러니까 이집 수레 동그란 공 수레 차자 동그란 건 수레가 둥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 수레가 좌우상충으로 매를 맞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경계를 게으르니까 이제 말이야.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거. 제자가 게으르면 안 되잖아. 이게 막 두들겨 패는 게. 그런 식의 식신으로 쭉 나가는 것이 그런 논리체계라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발로 뻥 내질려는 공처럼 매를 두들겨 맞는 모습이더라. 제자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된 명리 원단동이로다. 이런 말씀이야. 막 매를 맞는 깁스레처럼 된 모습으로 잘 두들겨 맞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탕탕탕탕탕 잘칠거 아니야? 공처럼 잘 치고 이제 그 경기가 멋있게 운영될 거 아니야? 그 무슨 운동 경기 같으면 축구 경기 같은 그런 걸 선수가 잘 뛰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잘그잘 움직이고 활약을 잘 펼치는 거. 그럼 인생살이 활약을 잘 펼친다. 어느 무대면 어느 방면에 종사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잘 펼치게 하는 걸 말하는 게 분기지 사차이도 또 분기지 사차이도의 불승날 감기지 무구이영령이 멀리 포물선을 그리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상이 운영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또 첨언을 한번 해봅니다.